안녕하세요, 차미 씨. 지금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세렌주르스 고요과정, 그래서 온라인 뭐 이어원 과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려요. 네. 그러면은 시작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GCSE랑 A레벨 하고, 그리고 작년에 고요로 세인트 앤드류스 입학해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국제관계학이랑 사이콜로지 심리학 이렇게 같이 공부했고, 네, 9월에 이제 영국 들어가서 2학년 과정 들을 예정입니다. 영어를 진짜 잘하는 학생 아니면 하기 힘든 그런 과정을 하셨네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원장님, 잠시만요. 질문이 있어요. 네네. 고요가 무슨 뜻이에요? 아, 고요가 글로벌 온라인 이어 원을 줄여서 고요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맞아요. 다른 학교에 인터내셔널 이어 원이라고 해가지고 1학년 과정을 대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그 대신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2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 세인트 앤드류스는 원래 이런 과정이 있거나 뭐 그러기가 되게 쉽진 않은데, 여기는 4년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학교는 3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여기 그 국제관계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보통 파운데이션 끝나고 나서 그 1학년을 가서 4년을 해야 되니까, 파운데이션하고 또 4년이니까 총 5년이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하는 학생들은 1년 파운데이션하고 2학년으로 갔었어요. 지금도 현재도 그렇고, 사이언스 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거기서 2학년, 3학년, 4학년 가지고 총1 플러스 3 해가지고 4년인데, 뭐,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여기는 고요 1년 하고 나서 2학년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대신에 입학기에는 A레벨을 해야 되고, IB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이 되는 학생들만 좀 받는 그런 과정이죠. 뭐,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랭킹을 좀 캡처를 해서 왔는데, 가디언에서 가져온 랭킹이고요. 보면은 뭐 메인 테이블은 이제 전체 학교 전체 순위라고 볼수 있는데, 2등을 했고, 폴리틱스가 이제 국제관계학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가 되는 거고, 그건 이제 1등으로 나와 있고, 사이콜로지도 3등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얼마나 랭킹이 중요한지보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은 그 하나가 더, 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학교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Student Experience라고, 학생 만족도? 한국어로 학생 만족도인 것 같은데, 학생 만족도가 지금 최근 15년 동안 13번을 1등을 했대요. 뭐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도 오히려 학생 만족도가 더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네, 그래서 학생 만족도를 되게 중요시고, 학교에서 중간중간에도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메일로 아, 그래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족도 부분 잠깐 얘기해 드리면, 이건 뭐 내셔널 스튜던트 서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뭐 사설 기관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세인트 앤드루스는 뭐 일반적으로 톱 대학교는 굉장히 좀 바닥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동아리를 한다든지, 왜 예를 들면 또 런던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 이런 데 있는 학교들은 뭐 축구 하려고 해도 굉장히 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학교만 가고 그다음 스튜던트 익스피리언스는 거의 없고, 왜 이런 상황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워낙 그죠, 학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일일이 관리하거나 뭐 이러진 않고. 근데 온라인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베이에서 이렇게 했던 것도, 사실은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좀 물어보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좀 만족도가
넘버원 있고 그다음에 작년인가 뭐 브라이튼 서섹스 메디컬 스쿨이 1위 됐는데 거기는 메디컬 스쿨이거든요. 그냥 종합 그저 뭐 대학교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매년 1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웹사이트라든지 왜 이런 게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했으니까 고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은 고요는 온라인으로 1학년 수업을 듣는 거고요. 대신에 원래 1학년 때 저희 학교는 세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고요를 하게 되면 두 과목만 들을 수 있고 나머지 한 과목은 영어 모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카데믹 잉글리시 모듈을 들어야 되고 들어가는 입학 조건은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A레벨, BBB, IB 32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4등급의 80% 이상 입학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좀 옆에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긴 한데, 이 고요 과정은 사실은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뭐 그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보통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네가 원해서 영국 가서 수업을 하겠다 이건 안 돼요. 비자도 나올 수 없고요. 대신 자기 나라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 학업이 중단이 그죠? 불가피하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그죠? 만들 고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세인트 앤드루스니까 입학 기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BBB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A레벨을 하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는 4년인데 보통 2학년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2학년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물론 그죠? 대부분 뭐 인문사회라든지는 쪽은 1학년으로 가긴 한데, 사이언스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만은 쪽으로 2년으로 가긴 한데, 여기는 똑같이 그죠? 1년 입학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이 보통 A를 다 맞아도 세는 점수는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1학년을 저 BBB 과정을 그저 로 마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IB는 32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4등급 정도 되고, 그다음에 80분 이상이면 가능하긴 하는데, 뭐 프로그램 들어보시면 이제 영어 레벨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반이 되지 않으면 또이좀 쉽지 않는. 그다음에 또 대학교를 다니면서 좀 쟁쟁한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잘좀 준비되고 왜 그런 학생들이 뭐 준비되는 학생들이 가면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계속해 주실래요? 네, 그럼 옆에 그 표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성적인데요. 성적이 1학년 그 고요가 끝난 후에 고요의 성적이 7점 이상이면 파스고 11점 이상이면 메릿인데 과목별로 다르긴 한데 제가 했던 과목들은 다 11점 이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1점을 넘어야 이제 다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만약에 11점을 넘지 못하면은 그냥 그 고요 과정을 수료했다. 그 수료증만 나오고 2학년으로는 넘어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그 과목별로 된 거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nternational Relations는 보면 평균 11점 이상이 필요하고 네. 거기 네, 평균 11점 이상이 필요하고 그 IR 1005랑 1006가 있는데 첫 번째 게 이제 1학기 때 듣는 거고 두 번째 게 2학기 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듣는 과목에서도 최소 7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평균이 아무리 잘 나와도 네, 그렇게 되고요. 사이콜로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11점 이상. 네. 그래요. 지금 세넨주스 전공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 뭐, 아스트 히스토리,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 굉장히 좀 강하고요. 아트 히스토리 굉장히 강하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뭐, 톱5 외 이상이 되는 그런 학교고요. 그 다음에 어스하고 인바이러먼트 사이언스는 거의 톱일 거예요. 그리고 뭐, 이코노믹스 파이낸스도 되게 좋지만, LS 있고, 캠브리지고, 워낙 좋은 학교들도 같이
있는 그런 그죠 전공이니까요. 근데 가장 좀 세렌주스 넘버 탑이다. 이것은 뭐 전 세계 어느 대학하고도 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전공이 국제관계학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관계학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쓴 세미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관계학 관련돼가지고 가장 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디파트먼트 그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왜 이런 전공에서 여기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좀 그죠? 부여된 왜 이런 그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오는 그런 전공이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덧붙이면은 그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 저희는 1학년, 2학년 때는 전공 과목 외에 다른 과목도 들을 수 있는데 국제관계학이 유일하게 그 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아서 국제관계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면 이게 약간 랜덤으로 들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 듣지는 못하고 수업을.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원하면 그 뭐 A-level requirement만 맞으면 다 들을 수 있는데 국제관계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학생들 외에는 운으로 랜덤으로 이게 당첨이 되는 거라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좀 경쟁이 있다. 뭐 우리나라에도 점점 많이 알려져 있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알려져 있는 전공이기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듈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compulsory 모듈이라고 필수 과목, 필수 과목은 영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1학기에 하나 듣고 2학기에도 또 하나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각 학기마다 두 과목씩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들은 과목을 적어놓은 건데 저는 이제 국제관계학이랑 심리학을 들어야 해서 두 가지를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고요. 네. 그래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참여 학생은 GCS도 GCS English도 A 스타를 맞았었나요? 아니 A요. A로 맞고 사실 GCS에 네. A 맞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English는 A 맞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통 B 정도만 맞아도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따로 IELTS를 요구하지 않는데 A를 맞았었거든요. 근데 혹시 아카데미 잉글리시라든지 스터디 스킬 이런 게 좀 너무 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외국 학생들한테 가장 좀 어려운 과목이고 에세이도 써야 되니까 좀 쉽지 않은 과목일 텐데 어떠셨어요? 저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좀 쉬웠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저만 그렇게 느낀 것 같지는 않고 좀 아무래도 좀 쉽게 네, 잘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네. 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쉽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을 배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서 처음 가면은 레퍼런싱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준비를 잘 해주시고 네 그래서 많이 도움은 됩니다. 네, 조금 쉽긴 해요. 근데 예 네, 그래요. 지금 제 생각에도 참여 학생이나 이렇게 국제관계학을 하고 심리학을 하는 영어 레벨이 굉장히 좀 높은 학생들한테는 솔직히 좀 쉬울 수 있는데 뭐 그저 컴퓨터 사이언스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 사이언스 과목이라든지 수학 과목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학생들은 좀 상대적으로 이 과목이 훨씬 더 유용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예, 이건 뭐 학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에 좀 혹시 옵션에서 사실 글로벌 폴리틱스 뭐 이런 심리학 뭐 이런 좀 어려운 과목은 없으셨어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네. 어렵진 않았고 사실 이게 1학년 때 듣는 거는 한국으로 따지면 교양 수업 같은 거라서 그쵸? 내용이 엄청 깊게 배우는 것 같지는 않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다 배우는 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고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읽을 것들이 되게 많아서 매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잉글시 수업이 좀
상대적으로 쉽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제 국제관계학에 더쓸수 있어서 예. 네, 좋았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뒤에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한 네, 테이블이네. 그래서 이거는 수업이랑 제 시간표인데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면 렉처랑 튜토리얼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렉처는 강의로 이렇게 듣는 거고, 튜토리얼은 보통 한 10명 이하의 학생들이랑 교수님이나 아니면 PhD 하는 학생이 같이 해서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세미나는 튜토리얼이랑 비슷하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데, 대신에 학생들이 훨씬 많아서, 이거는 10명 이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저는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에 보통 한 5, 60명 정도의 학생이 같이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는 그런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그 표가 시간표인데, 이게 한 과목별, 이렇게 한 과목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과목은 다 렉처 3시간, 그리고 튜토리얼 1시간, 아니면 렉처 3시간, 세미나 1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렉처는 시간 제약이 없어서, 이게 특히 또다전 세계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주 안에 그냥 편한 시간대에 들으시면 되고, 얘는 출석은 따로 체크하지 않는데, 튜토리얼은 출석이 굉장히 중요해서, 튜토리얼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네. 튜토리얼을 제대로 들으려면 렉처도 그 전에 다 끝내놔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 튜토리얼에서 튜토리얼은 몇 명이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튜토리얼은 보통 한 8명 정도 진행했어요. 그럼 8명이 다 화면이 띄워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베이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왜냐면 한국 아, 학생들은 네. 이런 수업에 좀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네네. 뒤에 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튜토리얼은, 국제관계학을 예시로 들면은, 저희 이제 매주 수업 내용이 다, 그 토픽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렉처를 듣고, 그다음에 그 미리 읽어야 하는 그런 리딩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면은 이제, 그 리딩 리스트에 관련해서 서로 이제 질문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는 또 시간이 좀 남으면은 그 주에 일어나는 뭔가 정치적인 이슈들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 학생들이랑 또 같이 의견을 얘기를 해보고 그런 수업입니다. 튜토리얼은 이제 딱히 뭐 정해진 답이 있는 그런 수업은 아니고 그냥 참여를 해서 내 생각을 말하고 이런 과정이고요. 그 튜토리얼 하려면 사실 리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리딩을 끝내는 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리딩하고 뭐 나중에 나오긴 하긴 한데 리딩 같은 걸 어떻게 뭐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읽으셨어요? 아니면 뭐 아, 아니요.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과서 하나만 온라인으로 그 이제 구독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서 그것만 하나 했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온라인 그로 볼수 있고 학교 도서관에서 다볼수 있고 온라인 과목마다 이제 학교, 그죠? 온라인 학교 도서관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과목마다 자료가 온라인으로 없으면은 학교에서 그거를 스캔을 해서 파일을 올려줘요. 그러면 그것도 다볼수 있고 사실 뭔가 책을 사야 돼서 교재를 사야 돼서 막 부담이 되고 이런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교재는 교과서는 그거 하나만 결제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나와 있고 학교에서 그런 이메일도 왔었어요. 사실 그 만약에 그뭐 교재 살수 없는 경제 환경이면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리딩 할수 있는 자료는 정말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해요. 그래요. 필요한 거, 뭐 학교에서 비용까지 지불해주고 뭐 그런 경우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게시 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학교 웹사이트, 저희 학교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My Saint라고 이걸 학생마다 다 로그인을 하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막 여기저기 나와,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요런 것들도 다볼수 있고, 여기서 My Courses를 누르면은 내가 듣고, 현재 듣고 있는 모듈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저는 국제관계학을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캡처를 해왔고, 보시면 여기서 코스워크를 누르면은 이제 그 과제 같은 거 제출하고 그다음에 성적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한번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게 나올 텐데. 아, 잠깐만요. 아, 예. 네, 이 그거 코스워크 코스워크, 예. 누르면 네, 그게 코스워크고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은 이제 리딩 이게 리스트. 리딩 리스트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이따가 뒤에 나올 거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네, 이게 이제 무들 코스라는 건데, 아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이게 그 리딩 리스트예요. 그래서 왼쪽에 좀 작긴 한데, week 8하고 밑에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8주 차에는 이제 전쟁이랑 디플로마시 외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밑에 required reading이라고 나와 있는 네 개의 그 책이랑 저널 뭐 이런 거를 다 읽어야 돼요, 논문을. 그래서 그거는 필수로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밑에 further readings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관심이 있다 하면은 더 읽을 수 있는 거고, 여기 뷰 온라인 나와 있잖아요. 그거 뷰 온라인을 누르면은 그걸 다 파일을 온라인으로 다볼수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보통 뭐지? 랩톱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뭐 그저 이렇게 뭐 탭이나 뭐 네. 패드 같은 걸로 보셨어요? 저는 휴대 아이패드로 봤어요. 패드로 아 그게 훨씬 더 네. 편할 것 같긴 하네 그죠? 네, 아이패드로 보면은 이제 PDF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다운을 받아서 직접 이렇게 노트도 써가면서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뭐 프린트를 해도 되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이 세인트에서 이제 무들로 넘어갈 수 있는데, 무들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렉처 그 PPT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첫째 주부터 지금 11번째 주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주제별로 다 교수님이 또다 다르시거든요. 한 교수님이 다 담당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위크 4에 보면 주제가 파워였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3-4학년 때는 이제 따로 더 구체적인 그 모듈을 진행을 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담당을 해서 한주 동안 수업을 해주시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옆에는 이제 PPT 다운받을 수 있는 거를 제가 가져온 거고. 한 페이지 볼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영어, 아카데믹 영어 수업에 대해서 가져온 건데, 이것도 왼쪽은 무들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를 다할수 있거든요. 이게 7주 차에 해야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다 공개가 되고 체크를 해 가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렉처 PPT 그리고 강의도 여기서 들을 수 있고요. 무들에서 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강의를 옆에는 이제 강의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이건 녹화본이겠네요. 네, 이건 녹화본이에요. 예. 녹화본이고, 보통 녹화본이 많아요, 강의는. 왜냐하면 시간대가 다 달라서, 뭐, 그게 동시에 듣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다 녹화본이 많고, 튜토리얼만
실시간으로 들으면 되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수업에서는 뭐 paraphrasing이나 아니면은 나와 있는 대로 뭐 그 summary 요약하는 그런 수업들을 하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에세이를 쓰고 아니면 발표를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킬들을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했던 숙제 과제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건데 이것도 영어 모듈 과제였어요. 그래서 발표를 해야 되는 과제였고 그래서 이런 뭐 PPT를 깔끔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밑에 사진 밑에 크레딧 넣는 거 뭐 이런 사소한 거랑 그리고 그 가져온 그 소스 뭐라고 하죠? 소스 그 아, 그죠, 저작 그죠. 같은 것도 네, 표시 네네 네 표시하는 것도 배우고요. 그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되 이제 발표도 내용도 중요하게 보고요. 발표 또 영어를 얼마나 깔끔하게 구사하는지 그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으니까 다른 모듈들 그리고 또 2, 3학년 갔을 때 필요한 스킬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과제랑 시험을 제가 정리를 해서 넣어놓은 건데 일단 포머티브랑 서머티브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포머티브는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과제고 서머티브 과제만 성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포머티브하고 모듈별로 서머티브에 대해서 네. 잠깐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포머티브는 그냥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머티브는 성적에 들어가는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모티브는 사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포모티브는 보통 뭐 예를 들면 간단한 뭐 쪽지 시험 같은 우리나라에서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퀴즈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학생들께 뭔가 평가한다든지 호목이라든지 뭐 서베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동안에 계속 조금 조금 평가하고 왜 이런 것들을 포모티브라고 하고 그다음에 서머티브는 뭐 파넬 프로젝트라든지 에세이라든지 과제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는 거 있죠. 이 파넬 이기자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포머티브도 저희는 뭐 아까 한 발표 같이 그런 것도 포머티브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 네. 발표도 있고 뭐 에세이도 사실 심리학이랑 국제관계학에서는 포머티브 과제가 거의 없는데 영어 과목에서는 좀 있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냥 당장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와 이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포머티브로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서 서머티브로 내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주의할 점은 이제 점수를 좀 좋게 받고 어떤 경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점수가 낮게 나왔다든지 이런 거. 주의할 점은 사실 그 과제들이 대부분 시기가 다 겹쳐가지고 미리미리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보면 심리학이 아니고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에는 2000단어 에세이를 한 학기 동안 두 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1000단어 에세이를 두 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2000단어 에세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처음에 딱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막막해요. 그래서 먼저 딱그 받자마자 과제를 받자마자 학기 시작하자마자 그 과제를 알수 있거든요. 바로 리딩을 하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들은 모듈에는 단체 그룹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룹 학생들이랑 같이 실제로 실험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실험에 대해서 랩 리포트를 쓰는 과제가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아무래도 또전 세계에 다 있다 보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있는 애들끼리 이걸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이것도 최대한 일찍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게요. 네, 거의 마지막인 것 같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자기소개서 쓰는 거랑 그다음에 에세이 쓰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소개서는 이제 제가 Make it personal and interesting이라고 써놨는데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얘기로 재밌게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면접이 있는 학교랑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보다 확실히 면접이 없기 때문에 자소서를 훨씬 중요하게 봐요.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계학에 지원을 하니까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거를 좀 살려서 특징을 살려서 뭐 동아시아의 역사나 정치 위주로 제가 이거에 얼마나 내가 관심이 있어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이런 부분을 좀 풀어서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쓰는데 저는 그것도 좀뭐 운동이나 이런 걸 쓰기보다는 그냥 제가 언어를 배웠던 거를 더 이렇게 부각시켜서 썼어요. 제가 그거를 스페어 타임에 했다라는 시간이 빌때 한국에 있을 때 동아시아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뭐 일본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이런 걸할줄 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제관계학에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됐는지 뭐 신문 기사를 읽는다고 해도 나는 일본어로도 읽을 수 있고 한국어로도 읽을 수 있어서 그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더 정확히 볼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저는 써줬고요. 그리고 북한 관련된 얘기도 써서 확실히 좀 눈에 띄게 다른 이제 지원하는 영국 학생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장점으로 살려서 저는 써줬고요. 지금 그리고 이것은 대학교 뭐지 유캐슬 지원했을 때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 네, 제가 예. 지원했을 때. 네. 그때 오퍼를 어디 받았어? 저 오퍼 그때 세인트 앤드류스도 받았고 UCL도 받았고 더럼 그다음에 셰필드랑 브리스톨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받았어요. 다 오퍼를 다 받은 거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저도 기억나는 게 참여학생 그 자기소개서를 제가 뭐 이렇게 저희 학생 다 받으니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평가가 딱히 고칠 데가 거의 없다라는 평가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거의 그죠. 뭐 수정 없이 바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예, 그죠. 그다음에 에세이 그래서 얘기해 그리고 주시네요. 에세이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영어에 그냥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제가 영어를 중학교 졸업하고 가서 이제 제대로 배운 거라서 그때 사실 저는 생각을 영어로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영어로 계속 생각하고 틀려도 상관없이 영어로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다가 뭔가 좀 좋은 표현이 들리거나 아니면 글을 읽었는데 좋은 표현이 보이면 저는 그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하루 종일 이걸 이제 고민하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어떤 식으로 쓸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그런 연습을 머릿속으로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자료 조사를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쓰면 훨씬 더 쉽게 쓸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여서 영어로
센터를 많이 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너무 흔한 클리셰 같은 말이지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가서 에세이를 많이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에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얼마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참여생이 그죠? 중학교 때 졸업하고 유학 가가지고 성공적으로 지금 스탠드 앤드루스 지금 비자까지 다 받는 상황에서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죠? 본격적으로 그죠?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가서. 네. 그래요. 그래요. 오늘 감사드리고 혹시 뭐 조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뭐 하실 거 있으세요? 그다음에 저희 학생 세네주스 학생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제관계 이렇게 다니는 학생 그래서 연락해 보시고 그죠? 그다음에 네. 저희 한인회 회장 하시는 한 학생이 한명 있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연락 받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학생이 그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너무너무 괜찮은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즐거운 대학교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